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1월 11일 화요일 퇴근길입니다. 지금 시간 5시 10분. 한 20분 빨리 퇴근해서 갑니다. 네이버에서 컴퓨터용 책상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. 그게 오늘 배달이 됐다르네요. CJ 그 아저씨들이 이제 파울 풀나봐요. CJ로 오는 건데 도착했네요. 며칠 전에 시켰는데. 그리고 그게 조립해야 되는 거라 갖고 열심히 또 끙끙대면서 조립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 20분 먼저 나왔는데요. 이거 완전히 대낮이시네요. 이거 어떻게 여름 옷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굉장히 화나네요. 20분 먼저 나왔다고. 어저께는 뭐 30분 늦게 나와가지고 6시인데 아주 깜깜했는데. 오늘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2천억인가 저기 한 그 휙 해가지고 날아간 그 직원 아버지가 또 뭐 이상한 글을 써놓고 종족을 감췄다 그러네요. 빨리 찾아야 되겠어요. 그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. 그리고 또 F5 전투기가 하나가 또 떨어졌죠. 또 조종사 돌아가셨어요. 이분 진짜 수십억 들여가지고 키운 저거 자원인데. F5 그 F5가 저거 팬텀기입니까 그게? 저는 모르겠네. 근데 이상 그게 비행기가 그게 문제가 있으면은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의자가 팡 튀어올라가지고 낙하산이 펴지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눌렀을까? 희한하네요. 하여튼 안타까운 사고입니다. 그게 F5가 밑에 떨어졌죠. 그게 아주 오래된 거라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그 비행기 고물딱지인데 그거를 버리지. 그런 사고가 또 있었고요. 그리고 또 광주에서 그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난 또 외벽이 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외벽이 뭐 이렇게 좀 그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아니면은 뭐 그 외벽을 장식하는 타일 같은 게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이 건물이 아주 3분의 1 정도가 확 무너졌더만요. 이거는 진짜.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철근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저거 철사를 넣었나 봐요. 철사. 이거 사람 살다가 무너졌으면 진짜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. 건물도 다 올라간 것 같은데 거의. 이거 그 안에 또 사람 그 안에 그 저거 뭐야 그 전기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미장 작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인명사고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. 끔찍합니다. 끔찍해. 나는 그냥 벽만 이렇게 조금 무너졌는 줄 알았더니 위에 3분의 1 정도가 확 날아갔어요. 옛날에 그 뭐 평양에 아파트 무너졌다고 그래가지고 봤잖아요 우리가. 저놈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저렇게 짓냐. 근데 그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.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. 그리고 또 저쪽 위에 은희가 김정은이 또 저거 지난번에 또 한 놈 올라왔다고 그냥 축하 쇼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한 방 쏘더니 오늘 또 한 방 싸졌겠어요. 참네. 오늘 쏜 건 또 뭐야? 그것도
지난번에 쏜 거하고 똑같은 그 궤도로 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 군에서 발표했을 때는 뭐 맨날 그러잖아요. 아이 발사체다, 불쌍해 발사체. 어? 그러다가 뭐 어? 탄두 미사일이다.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인마,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이 새끼야.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랬죠. 웃기지 마라, 그냥 미사일이야 인마. 그랬더니 똑같이 쐈어요. 봐 이 새끼야, 극초음속 미사일이야. 이러고 쏜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저 청와대에 계신 그 저 어르신들 또 아이 저 따뜻한 데로 놀러 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행 가신다고 또 그냥 축하 불꽃놀이 한번 쫙 해준 건지 모르겠어요. 아이 참,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. 주변에 사용자 등록 지점이 있습니다. 미사일, 아유 잘 써요. 걔들은 뭐 그냥 팡팡 쏴대는데 우리는 뭐 이럴 때 한 방씩 쏴줘야 되는데 우린 쏠 게 없나 봐요. 아이 미사일 한 푼 줍쇼.